안녕하세요. 포지션 TV 박찬입니다. 자, 우리가 유일한 볼을 치다가 실수를 하는 게 조금 두꺼워서 약간 끌림,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부딪힘이 왜 생기느냐? 이 뒤에서 이렇게 딱 잡으면서 쭉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걸 잡으니까 거기서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얇게도 잘 안 되고 내 공이 끌렸다가서 늦습니다. 자, 뒤가 이거는 이 스트로크 장갑을 끼면 쭉 들어가요. 쭉 들어가니까 문제없이 브릿지는 스펀지가 꽉 잡아주기 때문에 흔들림이 방지되고요. 자, 맥시멈 주고 버팁에 그대로 지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차고 올라오는 그 힘을 보세요. 힘을 보시면 이게 쭉 뻗는 걸 느끼실 거예요. 쭉 뻗는 걸.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길게 이쪽으로 쳐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 볼을 옆돌리기를 해도 되는 거고요. 자, 이 볼 옆돌리기도 괜찮네요. 이쪽으로 옆돌리기도 있고요. 이쪽으로 옆돌리기가 지금 브릿지가 별로 안 좋은가요? 근데 이쪽으로 옆돌리기는 또 공이 또 괜찮아요. 그래서 이쪽 옆돌리기로 조금 맞추기는 어렵더라도 훨씬 더 쉽게 칠 수 있는 자신 있게 3뱅크. 뒤돌리기 길게도 칠 수 있고요. 옆돌리기가 좋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오는데 이거를 회전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1-3으로 이건 1단계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로 세게 치면 되니까. 자, 이 볼은 빵 때릴 수 있지만 이렇게 길게 들어올 수 있게끔 하면 또 포지션이 되죠. 너무 얇게 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1단계로 지금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또 포지션이 되죠. 두껍게 칠 수도 있고 얇게 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얇게 쳐서 너무 길 수 있어요. 그래서 회전도 많이 주지 않고 원팁 정도만 주고 너무 얇지 않은 두께를 부드럽게. 아이고, 이게 얇았네. 그렇게 얇게 치지 않기로 했는데 완전 잘못 쳤네요. 그래서 두께를 정확한 두께를 보고 쳐야 돼요. 저 역시도 이걸 얇게 안 치고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만 얇으니까 벌써 길어져 가지고 이런 연속 득점을 계속 갈 수도 있었던 어떤 그런 과정에서 찬스를 놓치고 말았네요. 이건 길게 와야 되는데 완전 3뱅크를 한번 쳐본다면 길게 빠질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 길게 잡으세요. 이럴 때 브릿지를 길게 잡고 그러면 힘이 차고 올라오는 힘이 좋아서 이렇게 맞추기가 어렵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계각이 안 나올 때 한계각을
만드는 과정에 있을 때는 조금 더 길게 잡고 그것을 치시면 유리하게 적용을 할 수 있죠. 이쪽으로도 좋고요. 그러나 이쪽도 나쁘지 않습니다. 가까이 두고 너무 짧은가요? 욕심을 냈네요.